계원 힐스테이트 103동 4호라인입니다. 대창이 뭐 거의 대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중창이라고도 애매하고, 대창이 일단 긴 대창이 4개, 그리고 중대창이라고 하면 되겠네. 중대창이 3개, 총 7개입니다. 뭐에요도 지금 다 달아가지고, 지금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이탈을 해서 다 이렇게 해놨고요. 여기도 뭐 지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때가 시기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정품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존의 알루미늄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돼서 찢어지고 이것도 작업하면서 이렇게 낱개로 나오는 거는 여유를 가지고 그냥 뜯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. 먼지가 새카맣죠? 상대적으로 뭐 작은 방에 손 안 닿는 곳은 깨끗한데,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하고 안방 조실들이 대부분 이 대창이 나오는데, 대창들이 보시면 여기 다 찢어져 있고 여기도 찢어져 있습니다. 알루미늄 정품은 특성상 3년 정도가 지나면 자체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파괴가 나겠고요. 보험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미세 방충망, 저희가 실방충망에서 사용하는 것은 30메시 모노필라멘트 국내 정품입니다. 간혹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많이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. 하지만 요즘에 뭐 경기가 밀리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10만원 싸게 해도 그래도 비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원단에 가서 저희 인터넷에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.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보면은 이 방충망 업자들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안 내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사실 한국 작업할 때 혼자 하게 되면 뭐 방충망 팁이 잘 빠지고 잘 빠지고 또 뭐 작업하는 데는 용이하면은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도 걸리는데요. 진짜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은 짐이 많거나 단품만 이렇게 사실 자체가 시간을 오래돼가지고 단품만 자체가 사실 자체가 틀이 이탈이 되거나 물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보면은 안 빠지고 또 짐이 많아서 안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사실은 탈부착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. 작업하는 시간들은 뭐 샷시가 마이너스가 됐든 하이너스가 됐든 거의 비슷하게 작용이 되는데, 일단은 샷시를 갑자기 빼고 다시 또 넣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 집에 갔을 때 작업 환경이 가구가 너무 많아서 방풍망 틀 자체가 빼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한 작업하는 것보다 틀을 빼고 넣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요즘 참조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는 5시간까지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프 붙여놓은 거 깔끔하게 다 뜯어서 이런 거 테이프 붙여놓은 거 이런 단순들이 많이 가게 되면 작업이 또 추가가 되는 거고요. 직원들하고 나와서 하려고 해도 직원들하고 나와서 아직 신용된 기술이 아닐 때는 이건 지금 이 가스켓이 그냥 다 빠져있는 상태고요. 보시면 그냥 테이프로 다 너덜너덜하게 붙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 100% 가야 되는데 오늘 보이는 것도 보면은 다른 데서도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오히려 너무 싸니까 좀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저와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사기로 결정을 하셨다는데요. 이 시공하시는 사장님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작업하고 나면 10년 이상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재질도 안 좋은 걸로 쓰는 데도 있고 정품이 아닌 걸로. 저는 저희 수강수만 빼앗아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. 정품이 아닐 시에는 200% 환불해준다는 슬로건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존 알루미늄 방충망은 계속 탈거가 됐고요. 이제 샷시 하나하나만 다 먼지 털고 해서 미세 방충망 30개씩 모노필라멘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?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보시면 이렇게 탈거가 됐고, 이제 틀 자체를 먼지도 털고 다 해서 모헤어까지 100% 교체할 겁니다. 지금 먼지가 이걸 한번 털게 되면 먼지가 엄청납니다. 이게 육안으로 지금 안 보이는데 알루미늄 방충망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은색 비슷한 게 그냥 흑회색이가 되는 거죠. 흑회색처럼 보이고 검정색으로 보입니다. 이 정도로 알루미늄 방충망은 3, 4년 지나면 청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작업 완료 후에 또 사진 찍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